한마디도 안 줘요. 큰며느리 어딜다는 말은 우리 집 대문에서는 그냥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가겠다. 에휴, 어딜기는. 시엠이 무서운 줄 아나, 응? 어려운 줄 아나. 쇳불같이 그냥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휴, 뚱하기는 겨울잠 자는 미련 곰퉁이 같지. 가만있어. 내가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 저 늙은이 저러다 말겠지 할 테고, 어? 내가 눈에 안 보여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귀한 줄을 알지, 이것들이. 아휴, 요즘 형 계속 늦네. 새벽 애기 집에도 안 들어와. 일자리 보러 다니나? 태풍아, 새벽에 연락 온 거 없어? 어? 아까 심부름 보냈는데 연락도 없이 안 와서 걱정되네? 저녁 먹을 때도 안 들어오고. 아, 연락 온 건 없었는데. 무슨 심부름 보냈는데? 근처에 음식 배달, 로아스 댁에. 아니, 그 집에 음식은 왜 만들어줘요? 에이, 잠깐만. 지금 새벽 이기 집에 어디다가 지금 신부름 보냈다고? 호세 집에? 응. 왜? 아, 참. 아, 엄마야. 아, 지금 새벽에 그 집에 신부름 보내면 어떡해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엄마, 새벽에 그 집에 가면 안 돼. 뭐? 그게 사실이야? 아,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수빈이 맞선 갖고 뭐하러 지금 거짓말을 해. 내가 그 왜 갔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새벽이 바보 같은 게 집에 가. 참. 아니, 수빈이가 나영이 사촌이라서 해줬단다. 아, 진짜 수빈이 얌체 같은 게 집에. 아니, 나영이 팔아먹고 어떻게 새벽이를 이용해 먹냐고. 어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니, 새벽이 걔는 왜 이렇게 순에 빠져가지고. 얘,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아니, 뭘 어떻게 되긴 완전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지.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걸로 봐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난 게 틀림이 없어. 전화도 안 된다면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얘.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엄마 여기 있어. 회장님, 오늘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얼른 몸 추스리세요. 아유, 대접은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성의껏 해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어, 참, 이거는 선물이에요.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해서 죄송스러워서 준비한 거예요. 작은 정성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짧은 자리였지만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밖에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예, 그러시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조심해. 네, 네. 쓰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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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마누라가 성전이니 편하잖아. 당신도 대장 해먹고 있어. 걱정 마. 치, 오죽이나. 나와라 하면 밥 숟갈 두고 식탁 앞에는 앉히는 대장? 바보는 언제 그렇게 해바쳤다고 그래? 어떡해요, 저 오다시 집에 휴대폰 놓고 온 것 같은데. 응? 어? 잘 찾아봐. 없어요. 너 점수 잘 따놓고 칠칠 맞다고 감점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찾아와. 금방 찾아서 갈게요.
야, 엄마.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아, 알았어요. 아, 내가 좀 더 기다려보고 호세 불러가지고 내가 물어볼게. 어? 호세, 너 당장 그 애 끌고 와. 응? 어, 그 애라니? 엄마 말이 안 들려? 당장 2층에서 그 집에 끌고 오라고! 아니, 아가씨가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세 씨 방에 숨어 있었던 이유. 제가 숨으라고 시켰어요. 태풍이 어머니 음식 심부름 온 거. 태풍이 엄마? 그럼 네가 음식 심부름을 했단 거야? 네. 숨으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심부름 왔는데 사모님께서 들어오시는 바람에 저 보면 기분 나빠하실까 봐. 같지 않은 변명하지 마. 감히 우리 집에 심부름 오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 공작을 한 거야. 우리 호세랑 처음부터 이러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닥쳐! 어머니! 어쨌든 숨어있다가 가족분들 놀래켜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저 이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거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야? 이게 오늘 일이 늦네? 엄마 똑바로 하지 못해? 다들 그건 못해! 참 기가 차서. 수빈 양. 그 집에랑 옷깃이라도 스쳤다가 호세 씨가 왜 아직도 장세벽 씨를 만나냐는 거예요.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집에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나쁜 자식. 이게 다 너 무시하고 우리 같은 사람 무시하니까 막대하는 거 아니야. 끝났어. 잊으면 돼. 잊어버리면 돼. 꿈이라고 맘대로 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꿈에 대해서 한 말은 사과예요. 정말 웃기네.